가사들은 화면 위를 헤엄쳐 거리 위 사람들 입술에 내 가사가 끊임없이 맴돌아 단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던 사건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Check. 에피소드 1 얘기는 어두운 골목 지하 클럽으로부터 시작해 오디션에 서너 번 미끄러지고 난 다음 드디어 반가운 소식을 들었지 클럽 사장님의 멋진 판단 다음 주부터 바로 공연 시작해 다른 팀보다 많이 뒤처지지 않게 Oh yes so 드디어 나 성공했어 숫자론 셀 수 없는 기쁨 날아갈 것 같은 기분 한편 악자 같은 맘 합격했던 같은 날 나와 첫 오디션을 함께 치렀었던 K 그 녀석 갑자기 급한 목소리로 날 불러 나와는 길이 전혀 달라 다투던 그날 후로 연락 한 번도 나눈 적 없던 너 근데 뭐 대신 가사를 하나 써달라고 아무리 타일러도 넌 막무가내였고 반드시 보답하겠다던 너 나 지금 제정신인 걸까? I don't know Episode 2 그 후로 보름 후 갑자기 대형 기획 사이 합격했다면서 살짝 거드름 피우는 K의 전화에 짜증이 밀려왔네 주변 음악하는 형들은 가끔 일어나는 일이라면서 술을 따라줬네 잘 못 마시는 술 오늘 많은 건배 몇 달을 지나 TV를 들었는데 What? 내가 썼던 가사를 왜 녀석이 부르고 있어? Huh? 작곡 작사 네가 힙합의 전도사인지는 몰랐어 가슴을 후벼 파는 가사라는 극찬 네 가슴에 거꾸로 매달려 있던 그 천재라는 문장 그건 내 것이어야 해 소리쳐 봤자 내 목소린 TV 화면 속으로 들어갈 순 없고 분노인지 프롬인지 섞여버린 내 감정은 불이 붙은 폭탄처럼 터지기 일부 직전 낯선 목소리는 케인의 회사 매니저라 했지 이봐 내게 대체 뭘 더 원해 그는 깍듯한 목소리로 먼저 보내 내가 썼던 가사 잘 봤다며 후속곡의 가사도 부탁한다면서 계좌번호를 묻고 새 작업물을 꼭 맡아달라며 대답은 안 듣고 끊었지 이튿날 영원이던 잔고가 250만원 여태 음악으로 본 돈보다 이게 훨씬 많아 더 듣듯 복잡한 머리를 기대고 실만한 친한 음악하는 형을 만나 술 한잔 했지 허나 그도 회사 계약을 위해 데모 CD 제작 중 내게도 이제 어찌 먹고 살지 생각 중 하나는 없고 인잔 소리 집어쳐 나의 불안하게 떨리는 그 매니저의 전화 석이랑 나 지금 어떻게 됐냐고 TV를 보면 알잖아 걔 말이야 내가 쓴 가수로 앨범 몇 장을 내는데 TV를 보면 되잖아 TV를 나? 나도 음악 열심히 하고 있어 내 거 계속 준비하고 있다니까